투데이 스몰 캡입니다. 자, 오늘은 서혜원 연구원 모시고 카페 24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카페 24는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부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실적도 기대에 못 미친 상황이 뭐죠? 네, 그쵸. 전반적으로 매출액은 견조하게 잘 나왔어요. 근데 이제 큰 골자로 봤었을 때는 영업이익이 거의 컨센서스 대비를 반토막을 했어요. 컨센서스 대비해서 한45% 정도 하회를 했는데요. 결국은 이 시장 컨센서스도 사실 이미 수준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이거든요. 카페 24 주가 흐름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카페 주가는 이게 항상 실적 발표 이후에 계속 이렇게 내려왔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시장의 컨센서스도 보게 되면은 시장의 컨센서스도 계속 내려오고 있거든요. 근데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이 시장 기대치 대비해서 실적을 계속 이거 더 하회를 하고 있는 수준이다 보니까 자꾸 이게 어느 정도 보면 실적이 예상 밖을 지금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요인들이 좀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이제 카페24의 3분기에 그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뭐였냐면은 얘네 그 비용이었어요. 비용이 얼마나 통제가 잘 되고 있냐. 이게 이제 2분기 때 원래 1분기에 잘안 됐던 게 비용 통제 이슈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분기 지나고 나서 이제 시장에 알려진 게 베트남에 우리가 진출을 할 거고 이제 우리는 연간으로 이 정도의 비용을 쓸 거라는 거를 시장에 어나운스를 하긴 하였거든요. 근데 그게 2분기 때는 사실 잘 보여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에 잘 보여졌기 때문에 아 그럼 이 정도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이제 주가 수준도 많이 내려왔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제 3분기에는 비용 통제가 실패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더 내려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상장을 한지 이제 거의 1년 넘은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거의 다 2년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시계열이 길지 않다 보니까 이 바닥, 밸류에이션 바닥을 찾는 게 조금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먼저 3분기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3분기 거래액은 아마 2.3조 원 정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매출액은 525억 원, 그리고 지금 영업이익은 17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3분기는 일단 감안해야 될게그 일단 비수기 시즌이고요. 원래 2, 3분기 비수기 시즌을 지나가는 시즌이다 보니까 사실 2, 3분기는 실적이 그렇게 기대감이 높지는 않은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매출액은 37% 정도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 이유를 보게 되면은 작년에 M&A한 그 자회사들의 이런 효과도 있었었고요. 근데 이런 효과를 제외를 하고라도 그 오가닉 그로스는 21% 정도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의 성장, 탑라인의 성장은 어떻게 보면은 여전히 견고하게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카페24에서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어떤 거냐면은 이 결제 솔루션 부분이에요. 결제 솔루션이 어떤 거에 연동이 되냐면은 이거는 국내 이커머스 거래액이랑 확실히 비례해서 올라가는 구조이거든요. 근데 이 결제 솔루션이 이제 우리가 온라인에서 그 피지로 결제가 되는 그 거래 대금에서 일부 수수료를 0.8% 인식을 하는 이런 사업 모델인데 여기서 이 지금 26% 정도 올라가고 있다는 말은 결국 국내 시장 성장률이 한19% 정도를 보일 때 지금 카페24의 시장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25%를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시장 성장률 이상으로 지금 꾸준한 성장은 나오고 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전히 그 이커머스 시장에서 카페24의 점유율이나 이제 이런 뭐 영업, 이거 영향력은 여전히 견고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의 가장 큰 변동성은 어떤 거냐면은 지금 이 17억 원 정도에서 영업이익 거의 반토막이 났거든요. 전년 대비해서도 반토막이 났는데 영업이익이 좀 부진했던 이유는 결국 비용 통제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이 비용 통제라는 게 이제 원래 회사에서 가이던스로 제시를 하는 그런 비용은 어떤 거냐면은 2019년은 연간으로 봤을 때 직원이 한10% 정도 늘어날 거고 2020년 내년은 직원 수를 다소 5% 정도 더 늘릴 거다 이렇게 이제 그 사장님이 어나운스를 하시긴 하셨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판관비단에서의 이제 판매관리비단에서의 이제 그런 추이나 이런 변동성은 어느 정도 시장 컨센이나 이런 거랑 비슷하게 흘러가는데, 이번에 좀 가장 좀 직격탄이었던 건 어떤 거냐, 원가 관리에 실패를 했고요. 원가가 들어가는 이 카페24가 인터넷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뭐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를 하고 원가가 들어갈 게 없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카페24의 자회사 중에 여기 쇼핑몰 솔루션이라는 사업부가 있거든요. 이게 상품 매출인데, 얘네 매출이 지금 거의 YOY로 이렇게 한 거의 50% 이상씩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 쇼핑몰 솔루션에는 그 자회사 JC 어페럴이 있습니다. JC 어페럴이 어떤 회사냐고 하냐면은, 카페24가 이제 쇼핑몰 사장님들이 뭐 우리 의류나 이런 거 화장품 대신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이거 OEM, ODM을 해주는 업체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적자입니다. 여기서 원가단에서 이 원가가 너무 높게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은 이익에 있어서 마이너스 요인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 봤을 때는 이 쇼핑몰 솔루션 부분이 조금의 아킬레스건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이 사업부의 적자에 대해서는 약간 플러스 앤 컨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이 카페24도 서플라이 체인 이커머스 업체에서 서플라이 체인을 이제 같이 다 가져가게 되면서 고객의 락인 효과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말이 어떤 거냐면은, 얘네가 카페24가 고객 수가 160만이라고 알려져 있지만은, 실제로 피지를 달아서 이렇게 거래를 일으키는 고객은 16에서 17만 사이입니다. 조금 러프하게 보면 17만이라고 좀더 보시는 게더 맞거든요, 지금 현재는. 근데 이 17만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뭐 제작도 대신해주는 이런 사업이 쇼핑몰 솔루션 사업인데, 결국은 이거를 지금 이용하는 고객 수가 100개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 수가 지금 16만에 다되어 가는데, 이걸 이용하는 고객 수가 100개도 안 되는데, 지금 매출액은 YOY로 한50% 이상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결국은 지금은 적자이지만은, 결국 이게 고객 수가 확대가 되게 되면은, 결국은 언젠가는 이익에 기여할 올 날이 있을 건데, 그 시점이 일단 올해와 내년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 이런 비용에 대한 것들, 이제 4분기의 관전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요, 4분기에 좀이 투자 포인트는 어떤 거냐면은, 매출액이 여전히 견조하게 잘 성장을 하고 있냐가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전히 비용 통제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느냐, 얘네가 하나의 이게 되거든요. 근데 아마 4분기는 매출액이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제가 방금 오늘 연간으로 봤었을 때 카페24에 작용하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은, 연간으로 봤었을 때 계속 지금 M&A 효과는 온기로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4분기에도 반영될 거고요. 그리고 4분기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 성수기입니다. 왜냐면은 카페24의 고객의 50%가 의류나 화장품 쪽에 집중되어 있는데, 의류 단가가 2, 3분기 여름 시즌이랑 그다음에 겨울 시즌의 의류 단가는 몇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확실히 거래액이나 매출액은 4분기에 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분기에는 아마 탑라인의 매출액 성장은 아마 계속 최고치를 이어나갈 확률이 더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비용 통제 같은 경우에는 비용은 아마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 전년 수준이랑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유사한 기업으로는 카페24와 다나와를 말씀을 드리는데, 네. 다나와는 영업 레버리지가 계속 이렇게 나는 회사이고, 근데 지금 카페24는 영업 레버리지가 지금 계속 나지 않는 기업 중에 하나이거든요. 근데 이게 비용 구조의 차이인데, 지금 이제 카페24의 영업 비용도 같이 올라가고 있긴 해요. 근데 매출액이 올라가게 되면은 비용이 올라가는 거는 좀 당연하다 볼수 있는데, 이게 지금 카페24 고정비와 변동비 비중 차이거든요. 근데 지금 고정비가 70%고 변동비가 이렇게 30%예요. 근데 지금 이 비용이 늘어나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 고정비거든요. 결국 인건비, 지금 고정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얘네가 영업이익이 올라가려면은 이 고정비를 상쇄할 수 있는 매출액의 상승폭이 더 커야 된다, 이런 말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게 내년까지도 영업이익이 그렇게 크게 증가하기는 아마 내년이 돼봐야 좀알수 있을 것 같다, 결론적으로는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저기 그 영업 전망이 밝지 않은 것은 경기가 부진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건가요? 근데 내수가 부진한 거에 영향을 받진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내수가 부진하면은 이 쇼핑몰 솔루션 부분이 꺾여, 아, 여기 결제 솔루션 부분이 꺾여야 되거든요. 근데 전년도에 103억이고 지금 올해 129억이잖아요. 그게 지금 30%의 성장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인데, 결국은 이커머스 이제 쇼핑몰 이제 오프라인에서 그 내수, 그 오프라인에 대해서 이제 지금 수요가 확실히 줄어들고, 이 이커머스로 옮겨가고 있는 이 트렌드가 원래는 많이 다들 아시는 트렌드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여전히 성장률은 20%의 이상률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여기에 성장성은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카페24 지금 밸류에이션 말씀드리면은 제가 PER은 워낙 비싼 주식이에요. 비싼 주식인데 이렇게 많이 내려와 있고, 원래 이 기업은 이제 매출액 단에서 PSR로 보는데 PSR도 지금 거의 뭐 바닥인 수준입니다. 거의 지금 역대 최저의 멀티플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주가 상승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면은 주가 상승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다만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서 더 내려갈 일은 거의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는 게 지금 거의 이 주가 밴드도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주가가 많이 내려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좀 주가가 상승하기도 어렵다고 보는 이유는 결국은 탑라인 매출액 성장은 견고한데 이 기업이 시장에서 바라보는 건 영업이익이거든요. 영업이익이 지금 부진한 상황에서는 좀 주가가 개선되기는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고, 결국은 이제 뭐 시장에 더 이상 알려지지 않은 신규 이런 모멘텀이 있어야 돼요. 신규 모멘텀이라고 한다면은 아마 결국 이 회사가 할 수 있는 거는 M&A 이슈가 하나가 있을 거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여전히 공모사금이 남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M&A를 한 건 정도는 더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좀 매력적인 물건에 대해서 M&A를 한다거나, 두 번째로는 얘네가 지금 비용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일본과 베트남 진출이라고 한다면은 이 일본과 베트남에 대해서 이제 그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1년 정도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기다림이 지금 좀 지쳐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